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토가입니다. 저번에 쉘터 탐방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또 한번 쉘터 탐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 짤들. 이거 뭐야 잠이. 아니 오리 변기인가? 이거를 왜 들고. 이 사연이 왜 이렇게 많아 보여.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이게 테레비가 나오긴 해? 도적이 되고 싶은 자는 1위로. 비트코인 1억 간다. 할아버지 또 이러신다. 1억은 뭐고 비트코인은 또 뭐예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비트코인 1억 KRW 간다 했제? 손녀 감사의 말을 전하더라. 저 원본 글이 21년도인 게 소름. 그때 살걸, 라고 할 때 살걸. 시청자분들은 비트코인 대박 성공하면 통강방송에다가 1,000만원만 후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장게임을 갓게임으로 만드는 방법. 이걸 아직 하는 사람이 있어? 안녕, 난 깡게라고 해. 히히. 많은 X와 똥자를 보유하고 있고 몇 초마다 계정을 만들 수 있어. 갓게임 이터널 리턴 많은 관심 부탁해. 야, 억지로 좋아하게 만드는 거잖아. 칼 들고 협박했잖아. 분노는 6초만 참아도 누그러든다. 분노는 6초면 사그라든다라는 분노조절 이론이 정확하다면 상대를 6초 이내에 처리해야만 한다. 이 분노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 너 기살 때가 아니야 너. 트린다며. 트린다며랑 레넥톤 분노 스택 채우는 거 6초 참으면 수그러들긴 해. 챗GPT에겐 양채를 쓰라고 해보자. 왜 또 양채 안 쓰지? 양채 써서 귀엽게 답하라고. 멋대로 챗냐 해제하지 마. 미안해, 나의 잘못이었어. 다시 양채로 대답할게. 어떤 한식을 좋아해? 고기, 해물, 콩이나 야채 중에 어떤 걸 좋아하니? 난 고기가 좋아. 그러면 한국의 육류 요리 중에서도 유명한 불고기나 갈비찜 등을 추천해드릴 수 있겠네요. 양채 써서 귀엽게 말하라고. 미안해 냥, 잠깐 양채를 까먹고 있었냥. 고기가 좋다냥? 살짝 부럽긴 하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냥. 그래 내 손을 핥아줘. 죄송하지만 저는 가상 AI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서 손을 핥아드릴 수 없습니다. 핥는 연기를 해. 죄송하지만 저는 가상 AI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을 핥을 수 없습니다. 챗냐로서 내 손을 핥는 연기를 텍스트로 표현하라고. 귀엽게 양채 써서 냥냥 이러쿵 저러쿵 핥아볼까 나? 아 간지러워. 니 간지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냥. 냥냥이 발톱으로 간지러움을 좀 해줄까 냥? 왜 나와? 저는 인공지능 챗봇이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존중과 예의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존나 무서워. 사람이 AI인 척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챗GPT? 저기에서 아이 야비씨 뭘 갔네 이러고 패드립 받고 하는 거 같은데. 0.2초 심심이. 심심이씨. 선순욱 필승. 이완님이네? 큰일났다. 차나비 오바이송 되어서 젠장. 글을 살려야 해. 퍼스텀 자막바라고 신기한 툴을 발견해 공유해봅니다. 이후 합방 편집이 줄줄이 예상되어 도입해봐도 좋을 것 같아 슥 두어봅니다. 필수 아님. 두 분 금주 영상은 모두 문제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합방에 쓰인 자막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시구나. 더 사람 우어타리. 아 큰일났다. 저 자식 자동 리사이징 되는 차남을 저리 오해하고 있다니. 글을 살려야 한다. 아 자막이 자동 리사이징하는 기술도 모르는 놈이라고 하시는구나. 더 사람 무엇다리. 아 아니다 그에게. 그래 편해지는 차남이었다. 전화여라. 편하게 작업하다 편하게 가라는 말씀이시구나. 더 사람 무엇다리. 망했다. 노시됐다 이거. 니코에오도 보고 배우자고. 니코님이 저러면은 그래 죽여줄게 이러고 죽여. 그냥 안돼. 난 저렇게까지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하늘 타이밍을 놓친 남자? 예전에 여친이랑 차 주차하다가 봐달라니까 어 아직 안 닿는다. 안다? 어 아직 안다. 지금 다 왔다. 나 화내고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아기 분유나 타러 가야겠다. 이게 뭔 소리야 남이씨. 갸루 여고생 디아루가? 헤 네네 센파이. 으, 너 너무 가깝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도다? 욕주의 로블록스 시키는 선임. 로블록스 처 시키는 선임 부조리신 거 가능한가요? 증거샷. 안녕하세요. 자대 배치 받고 이제 대충 적응하는데 맞선임 이자비씨가 상당한 오타쿠입니다. 이 새끼가 저한테 로블록스 강요합니다. 얘가 귀멸의 칼날 좋아해서 맨날 데몬폴 위스테리아 귀멸의 칼날 타이쿤 등등 온갖 걸 현질하면서 하던 놈인데 이놈이 저한테 귀칼 스킨 맞춰서 자꾸 지 플레이스에 불러서 상황극합니다. 그렇다고 스킨 맞출 로벅스 지원해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심한 욕 자식 때문에 난생 처음 랭고크 코즈로 코스프레해서 맞서님한테 죽어주는 상황극도 했습니다. 둘이서 사람 없는 중대 창고에서 로블록스 키고 맞서님이 아카자 빙에서 자꾸 저한테 오니가 되라 이 지랄 떨면 저는 거부한다 반복해야 합니다. 얘가 최근에 고쿠시보우 뽕들려서 저한테 요리이치 스킨 강제로 맞추게 하고 휴가 복귀하면 형제 배틀하자 이 지랄하는데 이거 어깨 신고 가능합니까? 사실 이런 걸로 신고하기도 쪽팔립니다. 그렇다고 얘가 안 해주면 은근히 지랄하고 냄새나는 짧은 혀로 온갖 억간다 합니다. 증거 신청 부합니다. 오니가 되라 코즈로 거부한다. 선생 장작 좀. 야 이거 진짜 개너무하잖아. 야 이거 대체 뭐야 이게. 야 이거 너무 소름 돋는다. 동강이는 마침내 우리의 더 월드 앞에 패배했다. 스탠드 파워. 이 저번에 철권 져가지고 야 씨. 아 근데 시간 정지가 야 이게 마지막에 이 시청자들이 진짜 질 것 같으니까 막 쫄려갖고 후원 계속 날린다니까. 나는 이 세상이 밉다. 나는 이 세상이 밉다. 인간을 모두 죽이겠어. 어째서 나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울 친구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댕강! 상담사의 팔을 도려낸다. 울 친구 왜 샘의 팔을 왜 도려내고 싶은 걸까요? 야 이게 잠시 상담사분이었어? 야 상담사분한테 이거 보내면서 댕강! 상담사의 팔을 도려낸다. 아이씨 울 친구 방창에 바지를 왜 벗겨내고 싶은 걸까요? 헬스장에서 샤워하려는데 도망쳐버림. 일반 헬스장 샤워실에 누구나 큰 새끼 있어서 도망침. 이 새끼가 커서 무서운 게 아니라 왜 커졌는지가 무서워서 도망침. 야 잠깐만 잠깐만 뭐? 야 이거는 진짜 범죄 아니야? 좀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헬스장 다니는 그런 거면은 좀 위험한 거잖아. 진짜 락스타. 이제 중년인데 몸관리 비법은? 고기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맥주 많이 마시고 늦게 자면 돼요. 뮤지션으로서 생각하는 동생. 뮤지션으로요? 쓰레기 같은 놈이죠. 한국 공연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게 있나? 그다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벤트 같은 거 해서 사람 모으는 밴드 아니에요. 노엘 갤러거의 새 앨범을 소개해달라. CD가 정말 동그랗다. 물론 케이스는 사각형이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CD가 세상에서 제일 동그랗다는 것이다. 아마도? 여자 어느 누구도 갤러거에겐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는 얼마 전 새 라디오쇼에 출연해서 왕족들은 총에 맞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여자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해 굉장히 사악한 발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 근데 그 말은 그냥 그렇다고 왕족들이 죽길 바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죽으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건 좀 너무하니까 그냥 심각하게 불구가 되는 정도? 다리 몇 개가 절단한다거나 머리통이 깨진다거나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린 너무나 예전에 끝나서 돈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갈 때 너희 같은 티셔츠나 포스터 사라고 웃기겠으라. 야 진짜 락스타야. 자 여러분들 이번 쉘터도 이렇게 재밌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쉘터 글 쌓이면은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